통일에서 이제 연극적인 연극성을 제가 활용하고자 했다라는 건 뭐냐면 암묵적 합의죠. 그거를 적극 활용하자. 그렇다면 연극에서 SF도 될 것이다. 그렇게 간 거예요. 네. 자, 여러분.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만큼만 보시게 될 겁니다. 네. 왜냐면 지금 현대인들은 아마 지금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한다고 하는 식의 연극을 진짜 70년대 한다면은 이거 뭐야? 미친놈들 아니야? 라고 했을지도 모를 거라고 저는 봐요.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지금의 이 세대 그 영상에 익숙해져 있고 그다음에 드라마 이 빠른 광고에 익숙해져 있고 SNS에 익숙해져 있는 이 빠른 흐름에 익숙해져 있는 세대들은 이 세대들이 오히려 연극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연극에 더 매력을 느끼게 하려면 이 안에서의 이 시스템 안에서의 연극의 재미를 오히려 더 살릴 수 있다. 더 극대화시키자. 그거를 저는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. 그렇다면 진짜 막 빨리 가는데 큐빅 갖다 놓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면서 막 빨리 가도 정신없게 하는 것 같지만 관객들은 다 그거를 캐치하면서 간다는 거죠. 명확하게 선만 짚어주면 오히려 그게 가능한 시대라는 거예요.